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아주 가까이 지나다가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대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셨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한지 모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뭐 구제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그냥 너무나 많이 그냥 사용되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 보고 미워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주님과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찍이 보면서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를 가까워져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내가 친구 같은 너에게 내가 뭘 감출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은 내 친구라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소위 친구지간은 흉금을 털었잖아요. 속에 있는 건 다 털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된 사람들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안에서 계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참 소망, 우리 소망이 부끄러지 않은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아 목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알고요, 누구를 가르치고 어쩌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보시고 13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충만해야만 뭐가 흘러나오죠? 충만해야만 거기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치는 거죠. 저기 밑에 깔려있는데 넘칠 수 있나요? 주전자에 물이 깔려있는데 그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넘치려면 다른 방법 없죠. 그냥 불을 떼야 되죠. 그러면 수증기가 나가서 그냥 들썩들썩하고 막 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리할 때 그렇지 않아요? 다듬으면 넘치잖아요. 이렇게 넘쳐야 된다 이거죠. 13장 1절 보면 네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심리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뭐랍니까? 사랑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우리 지금 십자가까지 지면서 다 견뎌내셨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가, 그 두 분은 성령과 함께 일심 독재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윗 같은 사람은 그분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한 400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400명은 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그냥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조조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매개 살리면서 그렇게 피신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저쪽에 서가지고 막 발로 먼지를 티끌 차면서 야
타이가 다윗이 네가 뭐 네가 왕이냐? 너는 도망치는 놈 아니냐? 막 별 욕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저 가서 당장 쳐 죽일까요 그랬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내버려둬라.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큰일 났죠 시므이가 이제. 어? 자기 생각에는 왕이 안 될지 알았죠. 아 그러니까 또 꿀 엎드려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너 안 죽이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너 안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또 시므이가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아 이 양반이 죽음을 면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면은 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다윗왕이 같이 이렇게 같이 침상에 앉아서 젊은 아이가 있어요. 젊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쳐주겠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안 죽였지만 솔로몬한테 죽었어요. 솔로몬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참는 거 이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다윗이 저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한테 뭐 아주 요즘 말하면 너 그 개의 자식이다 이 정도까지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구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다시 말해서 뭐죠?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벌찌감치 있어가지고 주님이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 것, 그분이 나에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요. 주님과 친구가 되면 주님하고 대화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 온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괴롭혀도 주님이 나에게 친구로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과 친구가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구가 되면 처음엔 좀 힘들어도 그러나 끝까지 참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면 이렇게 죽으면 훨씬 주님을 기쁘게 만나니까 사도바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 앞에 있는 것이 낫다. 사실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겪은 고통이 다 나열돼 있어요. 뭐 40이 하나 가만 매를 뭐 다섯 번 맞았고 그 다음에 퇴장으로 맞았고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형제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거,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다 거기서 핍박을 받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에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 사람들은 좀 이 성격이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성격이 약간 개를 닮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아지들은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문단 말이야. 소리만 지르면 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주 나쁜 얘기,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뭔가 흉악한 얘기를 딱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면 꼬리를 흔든다 이거야.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 설교자들이 가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아주 고소하게 아름답게 얘기하는데 자기 죽이는 얘기하면 꼬리를 흔든다 이런 얘기예요. 참 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는 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다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거듭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세상 친구들과 떨어져 나가요. 이게 뭐 그거 없는 사람은 딱 거듭나면은 세상 친구들이 나를 떠나요.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재미있었어요. 술도 잘 먹고요. 놀기도 잘하고 말이죠. 나 없으면은 재미가 없을 정도 그랬는데 이게 거듭나고 나니까 재미가 쓱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가버리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이 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주 이렇게 물음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은 마귀 쪽에 붙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미혹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그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죽였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결국은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적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란 뜻은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거든. 그리스도가 무슨 예수님의 뭐 미들네임이나 뭐 퍼스트네임 정도로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의 남은 직분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선지자로 죽으셨고 대제사로 좀 계시면 일단 거기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을 타고 내려오시면 그건 왕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미혹의 영이 이미 들어갔다고 그랬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오직하면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을 마귀보다 조금 마귀 다음으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 친구는 아주 뭐 친구는 아니지만 뭐 온 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온 세계 그냥 별들을 찬양들을 하고 비파와 그냥 그런 그 모든 관악기들로 바치고 말이죠.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보좌는 이렇게 덮는 그룹이에요. 성모에 가보면 그 언약교회 이렇게 덮는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놈이 타락한 거예요. 사방에 있는 그룹은 아직 있어요. 사도회나 관계 이제 덮는 그룹은 없어요. 근데 덮는 그룹의 모양이 뭐라는가 하면 에스겔에서 보면은 황소 모습이라고 그러세요. 황소. 근데 또 황소 모습이니까 뭐 인도 같은 데서는 황소를 신으로 여기고 말이죠. 캘리포니아도 카우보이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미혹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의 뿔을 팔아먹어가지고 뭐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처음 와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이게 뿔이 두 개 딱 달려놨더라고. 자기도 모르죠 왜 그런지 그거. 그냥 그 모양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건데 그 뜻은 잘 모르죠. 이게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여화증이라든가 몰몬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행동은 아주 뭐 얼마나 거짓말도 안 하고요.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죠.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창조물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아주 뭐 공손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 해야만 어디 간다, 뭐 아마겟돈을 지나서 뭐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종교인들, 불교 신자들 보세요, 유교 신자들 보세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내 힘으로, 내 선한 행위로 뭔가 좀 구원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들은 죄만 있다가 죄 이름을 깨닫고 수가성경처럼 여기까지 음란하다가 주님 만날 때 그냥 회개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금방 사람이 자기 버릇을 잘 못 고치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 구원을 먼저 받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뭐 몰몬이나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 많이 속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했던 교회에서도 어떤 여집사님이 안식교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왜 안식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거기 가니까 뭐 다니엘서도 가르치고 요한계시도 가르치고 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안 가르친다고 그 얘기를 듣던 기억이 나요. 또 그래놓고도 가르치면 또 안 들어.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개들에게 쏟고 여호와증인에게 쏟고 안식교에 쏟고 저도 옛날에 여호와증인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훤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겪게 하셨어요. 저한테 다 겪게 하셨어요. 오늘날을 위해서 다 겪게 하셨다고요. 모르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참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입에 바른 얘기 하나 있어요.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그래요. How much reasonable? 그래요. 이치적이라는 거는 뭐죠? 이성이 판단할 때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가지고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증인 같은 데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 아주 이론 잘 따지는 사람들이 거기 나눠 먹어요. 우리 옛날 대학교 후배 다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걸으면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만물 가운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창조자를 믿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주라는 건 뭡니까? 주라는 거는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한 게 그러죠. 구약성경에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주로 바꿔놨냐고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은 딱 여섯 군데만 야훼로 나와요. 여호와로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정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확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한마디 하고 그랬어요. 여섯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로드, 그분이 주가 돼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 신약성경에 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를 믿는데 보니까 신약성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오거든? 주라로 나오잖아요? 구약에 여호와가 주가 돼가지고 그 주님이 오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 지금도 그들에게는 여호와요 그래요. 지금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주가 됐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아들 이름 예수가 바로 주가 돼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도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데 더 워드를 소문자라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셨다는 걸로 소문자가 들어서 그 예수님을 뭐 조그만 저 뭐 마귀 쫄개들 그 범죄한 천사 수준으로 갖다 놔버렸어. 이게 신세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뉴 월드 버전에 가면 이렇게 돼. 제가 읽어봤어요. 그거. 제가 여호와지도 증거할 때 그거 성경 가지고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 여호와지기네 그 창시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장로교 목사였어요. 사도행전이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인 세계할 때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 그랬죠. 여러분 가론유다도 주님의 제자로 있다가 거기서 나갔죠. 다른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몰모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자기 교주가 된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도 하고 또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 종 또는 신부 친구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제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말씀을 했죠. 물론 종이 아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독생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사도란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는 건 뭔지 모르잖아요. 시킨 대로 하게 하면 되죠. 근데 왜 시키는지도 모르죠. 그냥 사람을 죽이라는 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전혀 모르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결국 친구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친구 관계 안 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도 다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고난을 견뎌내고 그렇게 합니까?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하늘나라에 있으면 세루사람이 세율사람에는 집이 세율사람이 저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택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뭐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택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조그만 학구방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자연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보세요. 왜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쫙 이상 원신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왜 죽인다 해요. 옛날에 오래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뭐 미국 선교사가 인디안촌 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홍역이 돌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백인 귀신이 와가지고 홍역이 왔다고 저걸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몇 시에 그냥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또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 선교사는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부인은 총으로 쏴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인다고 이렇게 누가 알고 어느 집사님이 알고 얘기해 줬는데 그분은 피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날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추장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 집사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 저 선교사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추장이 감동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인디안 촌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이제 묶고서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추계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 대부분 그렇지 않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른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율법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 몸을 드리면 돼요. 우리 몸을 드리면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몸을 드리면 돼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 따는 게 아닙니다. 아, 종교인들은 돈을 닦아줘 되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이 육신 덩어리 가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서는 안 돼. 그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없어요. 자기 정신이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 어차피 우리가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부인하라 이거죠. 부인하는 게 이게 살 길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주님의 사랑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셉니다. 사람들이. 그놈은 고집이 얼마나 쇠고집인지 몰라. 그걸 쇠고집인 채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툭 하면 주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결혼으로 바이치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다 돼요 여러분. 죽을 때가 돼도 말이죠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살려고 버둥거리다 죽으면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요. 차라리 나는 죽었다 이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드릴 데가 없어요. 제가 은행에 갔더니 거기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있는 그 어떤 자매가 불교 신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렇지 부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 그러나 그 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자로 제가 하시야소래 오도 무유지등이하라 언제든지 야수란 분이 예수란 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에 달고 유자 기름 유자에다가 내가 영생 이렇게 써놨어요. 영생 주지 않지 않느냐? 그 부처도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못 주지 않느냐? 예수님만 주신다. 요거를 잘 생각해봐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시야소래 오도 무유지득이하라. 그걸 여러분이 한자를 알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그 불교 신자 전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야소가 나오거든. 야소가 예수예요. 그분들 그 예수를 야소로 보니까 났거든요. 옛날에 팔만대장경에 거기 야소가 나온다니까. 그다음에 그 공자도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고 그랬건만 불교 신자도 불경 안 읽고 유교 신자도 자기네 경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무식한 건 똑같더라 이거. 똑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진짜 불경을 알고 달달 외우면 거기서 나서 헛되구나 새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텐데 뭐 읽어봤어야지 뭐.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나는 유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게 제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게 되는 거죠. 이 드럼 다 잊어버리잖아요. 글로 쓴 거를 읽으면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게 되면은 주님과 친구가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창조주가 나의 친구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면 어려움이 와도요, 그 깨닫게 해서 더 가깝게 하려고 주신 거지 괜히 주님께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래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데 몇 년 후에 만나보면 잘 살고 있어요. 아, 주님이 다 도와주셨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은 적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부자 관계가 성립된 사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랬죠. 구하라 그랬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누가 돌덩이를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아홉 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잖아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생식기능입니다. 영적인 생식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씨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이겁니다. 재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막 대적하게 하고 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꾹 참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사랑을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자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주님과 가까이 오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 보세요. 그 멀쩡한 사람 그렇게 고생시켰죠? 왜 그럴까요? 더 가까이 해주려고 했죠.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죽게 돼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아, 고생하는 거?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기 자식 다 날리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도 완전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 말년에 모년에 그를 갑절로 축복했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수천 년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받은 고난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데려가서 갑절로 복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성경 참 제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다 알면 나 하나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뭐 여집사님 우리 전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저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또 그러니까 또 그 집사가 와가지고 난 저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억울하시냐고 그랬대. 억울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주님만큼 억울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큼 억울한 건 없습니다. 억울한 거 없어요. 주님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수정을 못 뽑았거든요.
주님이 가만히 있었죠, 그죠? 못 폈어요. 근데 보자기를 세워서 막 머리를 쳤어요. 누가 쳤냐? 가만히 계셨죠. 잡혀갈 때도 가만히 잡혀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이 점점점 올라가서 그냥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갈 길이 뭡니다.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우리 주부에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뭐 한 일 없어서 주부에다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잘하라고 그러는 게 바로 막 바른 거예요. 어떻게 정결케 돼요? 내 혼이 정결케 돼야 돼.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정결케 돼요. 가식 없는 형제사랑 하게 되었더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혼이 들어오면 안 돼요. 혼이 깨끗해야 돼요. 몸은 좀 들어도 괜찮아요. 혼이 깨끗해야 돼요. 혼이 들어오면 온갖 생각 다 나는 거예요. 혼이 들어오면 말이죠. 몸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손을 뻗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데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친구로서 만나는 이러한 거. 의인은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신다. 요즘에 아침마다 시편 읽게 되면 왜 그렇게 다윗이 고난받는 얘기 많이 나오는지. 어디 읽어봐도 그렇고 어디 읽어봐도 그렇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뭐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저들로 하여금 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오직 괴로워 손가락했어요. 사도 바울도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말씀만 하면은 뭐 틀렸다 그러고 말씀만 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사도바리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주님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딱 두 사람에서 기도해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두 사람에서 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딱 두 사람 기도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비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혼이 먼저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흘리자면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안에 이렇게 깔려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지지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입만 열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벌써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179번째 합니다. 지금 벌써 이 말씀을 다 강의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돼가지고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으니 그때 우리가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바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는 뭐한 얘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과 지금 그리스도는 얼마나 다르겠죠. 정말 다르겠죠. 라우디게 교회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돼야만 돼요. 우리는 한번 살고 없어져요. 우리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뭐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일 생각하지 말라요.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자다 깨었으니 주께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주께서 붙들어야 돼요. 저 새벽에 올 때마다 그래요. 주님 오늘도 나를 건강한 몸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부터 한다고. 사실이 그래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그 마음이 생겨.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 갑자기 그냥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나이다. 한 가지 계명만 주셨나이다. 그렇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계명만 주셨고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조건인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억세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혼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정결케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축복 속에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